판매세 인상과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안이 11월 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주총무처는 유권자들의 서명 접수 결과 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80만 7천 개가 훨씬 넘는 92만 3천 장의 서명이 모아져 세금 인상안의 상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주 교육 예산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안은 4년간 판매세를 0.25센트 올리고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7년간 추가 소득세를 징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 세수의 89%는 초중고교에, 나머지 11%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됩니다. 그러나 세금 인상안이 부결될 경우엔 내년 1월 초중고교에 대한 추가 예산 삭감이 단행될 예정입니다.